박준영이랑 사귀기로 했다고? 아, 너무 잘됐다. 축하해 성아야. 축하해 성아야. 고마워. 진짜 잘됐다. 근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지? 어? 아니 너 이제 맨날 박준영이랑 밥 먹을 거 아니야. 아 박준영 나의 최성아를 빼앗아 가다니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찾아왔네요. 네, 누가 제 이름을 아주 크게 불러주신 덕분에. 안녕하세요. 저는 송아 친구 강민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준영입니다. 점심은요? 아직요.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가시죠.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습니다. 아니야, 같이 가. 나도 그 정도 눈치 있거든. 두 분 행복하고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. 아니야, 같이 먹어. 다음에 또 봬요. 원래 안 저래요. 오늘은 수업 언제 끝나요? 송아 언니. 안녕하세요. 저희 여기 앉아도 되죠? 근데 동훈이요,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사귄다 어쩐다 헛소문 나잖아요. 헛소문 아닌데요? 네? 아직 말 안 했어요, 우리 만나는 거? 헐, 언니! 언니, 진짜예요? 진짜 대박. 오늘 수업 끝나고 뭐예요? 아, 저 이따가 경우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. 경우는 왜요? 그 이수경 교수님이 체인보 오케스트라를 만드시는데 그 제가 일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. 창단 공연을 경우 아트홀에서 하려고 대관 신청 서류 내러가요. 아. 저 같이 갈래요? 어차피 집도 그쪽인데. 아, 저 오늘 연습을 학교에서 해야 해서요. 몇 시에 가요? 4시요. 아, 근데 저도 시간이 좀 비어서 연습 좀 하다 가려고요. 전 이제 수업 두 개나 남아가지고. 아, 네. 아쉽다.